아들 괜찮아 괜찮아. 니아가 죽더라도 아빠는 같이 죽을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거짓말이지. 나 방독면 쓴거안 보여? 하나, 둘, 셋, 야! 다음 속보입니다. 최근에 신종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신종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는 국내 최초 감염자의 말을 따르면은 오한과 기침, 그리고 콧물 등의 증상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크게 조심해야 된다고 하네요. 아이고, 요즘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난리네, 난리야. 여보, 여보도 오늘 나갈 때꼭 마스크를 쓰고 나가요, 알았죠? 아이, 그럼 마스크도 이미 사놨다고. 요즘 회사에서도 난리야. 어? 그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말이야. 에휴. 일단 마스크 쓰고 나 회사 다녀올게. 그래요. 아유, 우리 아들도 마스크 꼭 쓰고 가라고 내가 말해줘야겠다. 아이, 그래. 아휴,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아휴, 걱정이 많다니까. 리아야, 리아야, 마스크 쓰고 학교 가야지. 어? 어? 얘가 어디 간 거야? 리아야! 아, 오늘은 학교에 일찍 가서 선생님에게 칭찬받아야지. 저 사람은 마스크도 안 끼고 다니잖아. 왜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지? 안녕, 얘들아. 리아 왔네. 어이, 뭐야? 태태기 쥐늑대. 너희들도 마스크 쓰고 있네.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감기에 걸렸나 봐. 나약한 인간들. 전래. 이 멍청이. 아니, 나는 감기 따위 걸려본 적 없는 강철 몸이라고. 한번 보여줄까? 기다려. 도대체 저 녀석은 뭘 보여주겠다는 거지? 그러게, 진짜 엉뚱하다니까. 다 먹고 춤춰버리기. 야, 넌 뉴스도 안 봐? 이번엔 얼음 속에 들어가기. 야, 빨리 마스크 써. 감기는 멍청이들만 걸리는 거라고. 이 몸에 보여주지. 이 바보야, 너 마스크 안 쓰면 죽어. 야이, 그래, 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못 들어봤어? 에? 비켜 일단. 에이, 아이, 뭐 메로나? 아니, 난 그거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이잖아. 아니 무슨 메로나야, 코로나 바이러스. 에이? 에이, 그게 뭔데? 아니 애가 완전 바보 아니야.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의 우한시 지역에서 첫 감염자로부터 점점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점점 퍼지기 시작했어. 중국에서 감염? 어? 좀비가 되는 거야? 어, 정말 무섭다. 그런 건 아니고 이 바보야. 코로나 바이러스는 말이야, 정말 무서운 게 감기 증상과 비슷해서 알아차리기도 힘들고, 바이러스에 걸려도 아무런 전혀 증상이 없다가 2주 뒤에 호흡기에 답답함과 몸에 열이 난대. 그리고 더 무서운 점은 증상이 없을 때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야. 그래, 벌써 중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두달 만에 사망자가 무려 420명이 넘는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몇 명이나 발견되었어. 그리고 진짜 더 무섭고 끔찍한 점은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는 현재까지 없다는 거야. 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 걸리면 끝이라고. 그러니까 너도 빨리 마스크 써. 에이, 겁쟁이 녀석들. 난안 써. 그런 거안 쓴다고.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따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오늘 앉아라. 다 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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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나도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들어도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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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예방 수칙 첫 번째.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꼼꼼히 씻는다. 손가락 사이와 비누만으로 손을 씻어도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깔끔하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꼭 손을 씻어주도록 해요. 두 번째, 씻지 않는 손으로는 눈, 코, 입 등을 절대로 만지지 않는다. 정말로 만지고 싶을 경우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눈을 비비던지 그렇게 하도록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외출할 때는 꼭 일반 마스크가 아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반 마스크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도록 합시다. 그다음 네 번째, 발열, 기침,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증상이 보일 경우 지역번호 없이 1399 콜센터 지역보건소에 먼저 신고를 하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몸이 매우 안 좋은 것 같구나. 나 이만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가도록 해요. 아이, 선생님도 참 나약하다니까. 난 2주 동안 안 씻은 손으로 눈 비비고 코딱지 파고 그 손 빨고 맛있게 먹는데 그런데도 감기 하나 안 걸리던데. 야, 그렇게 살면 없던 병도 생기겠다. 아이, 김리한테 가까이 가지 마. 아유, 더러워, 더러워, 덜티맨. 냄새나. 아유, 아유, 저리가. 마법젤리인데 먹어볼래? 아유, 저리, 아유, 더러워. 얘 왜 버거운냐? 마법젤리. 더러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닥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윙. 이걸로 도 안 되겠어. 일단은 걸레질 하기 전에. 자, 이렇게 손을 칙칙칙칙칙칙칙. 아, 손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한 다음에 이 컬레로 바닥을 깔끔하게 닦는 거야.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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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조금 닦았더니 컬레가 검은색이 되버렸잖아.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은 게 분명해. 컬레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현미경으로 봐야겠어. 현미경으로 봐야겠어. 그냥 먼지구나. 아, 빨리 청소를 이어서 해야지. 세상에! 안 돼! 안 돼! 코라지가 그게 뭐야? 그 썩은 빠진 코라지가 뭐냐고! 안 돼! 안 돼! 멈췄어! 아들! 아니, 지금 세상이 난리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털어 끌고 다니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옮을 수도 있다고! 항상 몸을 청결히 해야 된다고! 아들 빨리 올라가가지고 씻고 알았지? 아이, 엄마 오버하기. 아니, 전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아이, 그리고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했잖아, 밖에 나갈 때! 아이, 정말! 아, 정말 걱정이라니까! 빨리 청소를 해야겠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이, 뭐지? 감기인가? 이러다 죽고 말겠네. 엄마, 저 죽겠어요, 엄마! 아들? 엄마,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왜 이렇게 기침을 하고? 열은 왜 이렇게 났고? 왜 그래, 아들? 괜찮아? 아유, 평소에 더럽게 하고 다니니까 병이나 걸리지. 아유, 안 되겠다. 엄마가 죽서 올 테니까 좀 누워 있어, 알았지? 아유.
아유 이거 회사 출근하기도 힘들어. 어휴. 여보 다녀왔어. 아유 여보 왔어요? 그 마스크가 왜 두 개야? 두 개? 아이 어? 리아 주려고. 리아가 요즘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더라고. 에이 맞아 지금 리아가 좀 아파요. 아프다고? 어떻게 아픈데? 기침을 하고 오한에 사시나무 떨리듯 막 몸을 떨고 머리에 열도 나고 감기 같던데 좀? 아니 설마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야? 설마 애를 보러 갈까요 그러면? 일단 올라가기 전에 마스크로는 안 되겠어. 분명히 얘가 하도 더럽게 다니니까 댕글 거야. 손도 안 씻으니까 말이야. 우리 방독면을 쓰고 가자. 그래요. 지금 입을게요. 그래. 이 정도면 되겠어. 가자. 그래요. 아들 괜찮니? 아빠가 걱정이야. 아들. 아들 열이 많이 나네. 아빠. 아들 괜찮아. 리아가 죽더라도 아빠는 같이 죽을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리아야 아닐 거야. 우리 아들은 그 바이러스가 아닐 거야. 당연히 거짓말이지. 나 방독면 쓴 거 안 보여. 리아야 걱정 마. 내가 지금 1339에 전화할게. 좀만 기다려. 여보 빨리 와.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엄마가 막아. 테이프로 막아. 여보 이건 뭔가 심상치 않아. 우리 아들이 적당히 손은 안 씻어야지. 벌써 3주째 안 씻은 거 같더라고. 내가 전화할게. 당장 전화해. 여보세요? 저기 1339죠? 지금 우리 아들이 심상치 않아요. 빨리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네 지금 당장 오신다고요? 네 빨리 와주세요. 여보 왔나봐. 질병관리본부가. 그러니까요 드디어 왔나봐요. 오셨군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우한폐렴 발생자 의심 환자가 있다 해서 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 아들이 네. 3주 동안 손을 안 씻었거든요.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그래서 약간 의심이 되긴 했는데 여기 있어요. 이럴 수가. 사태가 매우 심각하군요. 한번 일단 진단을 봐야 될 테니까 잠깐 떨어져 계시죠. 보자.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건 무슨 문제라도. 잠시만요. 소곤. 오큘러스. 그래. 놀라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이 아이의 병명은 바로 감기입니다. 예, 약 먹고 오시면 나을 거예요. 예. 감기. 네, 우한 폐렴은 아니고요. 아이 괴주 왔네. 아유 가자고. 아이 갑시다. 시간만 날려대. 아들 그냥 감기래.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우리 아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래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이렇게 너를 보러 방독면까지 꼈겠니. 열이 좀 내려갔네. 어제 정말 다행이야. 그러니까 마스크랑 손 잘 씻고 다녀. 알겠지?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야 돼. 조심. 손도 잘 닦고. 네. 어린이 여러분들도 손 잘 씻고 마스크 꼭 끼도록 하세요. 그럼 안녕.